아 유튜브 저 시청자들한테 욕을 하고 그래 이 개황봉아! 이거 누르란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요걸로 클릭 구독해주세요 어쨌든 아유 참 뭐 오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 오늘 영선 PD를 욕해야 돼. 어. 자 여름에 찍은 거 우리 그 황봉 씨가 귀한 시간 내서 그렇죠. 박권이 목 아파라 소리 질러서 만든 방송 고아침이 열심히 같이 함께 해준 그 방송 네. 여름에 찍었는데 어저께 올렸습니다. 겨울에 패딩 잠바 입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영선 PD에게 욕 들어갑니다. 야 이 새끼야 일 좀 똑바로 이 새끼야 무슨 방송이 씨발 후회니 왜 사켜도 이 새끼야 바로 올려 이 새끼야 좀 아유. 오늘도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싸이 카! 아 요즘 이걸로 떠들썩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예. 싸이카 올해 뭐 몇 번 방송 안 했지만 공감명 각지 사건도 있었고 별 얘기 들으라고 새끼야 별 하나 더 달아 이 새끼야 까불까불 보내줄 테니까 갑질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갑질의 최고봉을 내가 이번에 봤잖아. 아니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래요 저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야. 맞잖아요. 자기가 법도 아닌데 사람을 그 직원 많은 데에서 귀싸대기를 그냥 아,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회사가 매출이 그냥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바닥을 쳤다거나 횡령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법으로 처리하지 예. 그렇게 사람을 직원들 아니 직원들도 차마 못 보더만 얼굴을 못 보죠. 다들 고개 숙이고 일하고 있어요. 전 거기서 느꼈어요. 양진호 회장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일단 양진호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위디스크 위디스크 예 그리고 파일로리 요게 이제 음란물을 유통하면서 네.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파다 파다 보니까 네. 이 정윤호 게이트까지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정윤호 게이트 때 변호를 본 사람이 최유정 변호사야.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하고 짱이 돼 있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경찰 조사도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니까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아니 어쨌든 그 저 불법 그 동영상을 유포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불법이죠. 왜 불법입니까? 아니 근데 그걸로 네? 돈을 벌 수 있다는 대한민국이 정말 같지 않아요? 경찰이 이제서야 또 수사를 한다고 네. 그러고 회사에서 이제 MT를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양파구만 닭을 잡으래. 아 그러니까 내 근데 그 닭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일본 검 일본 도라고나 그거하고 활 있잖아 활공 같은 거 활공으로 그걸 잡으라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나 그 영상 그런데 가면은 그 저기 알아서 잡아주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왜 지들이 잡아? 그러면서 그걸 못 잡은 사람 있으면 더 잔인하게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미친 새끼구만. 도라이야. 그거 보면서 뭐 희열을 느끼는 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회식 때 야 안주야 그러면서 생마늘을 먹여. 안주로 생마늘을? 입에다 야 입 벌려 그래갖고 야 이거 다 먹어야 돼 흘리면 너 알아서 해. 야 마늘은 네가 먹어야 돼 이 새끼야. 마늘 먹어. 마늘 처먹고 인간들 새끼가 뭔데 이 새끼야. 네가 처먹어야지 새끼야. 왜 그걸 직원한테 먹여. 아 네 진짜 우리 아직 시 끝날 때 안 됐는데. 아 그래? 아 새끼야 우리 얼마나 아 그 직원도 참 안 됐다는 게 엄청난 폭행가 욕을 먹고 그 뭐 무인도로 들어갔다면서요. 아, 그 기사 봤어요? 봤어요. 오늘 봤어요 저도. 그 불쌍한 직원이 그 저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집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직 센 사람을 못 만났어요. 센 사람을 만나 그 사람도 한번 돼지기 한번 당해야 되거든요. 부대 가면은 사단장들이 사진병들이 따라다녀요. 아니 이 새끼는 무슨 아니 저 캠코더 병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다 찍게 한대. 우리 북한 예전에 북한에 그 5호 감시제 네. 알아요? 다섯 집에 하나씩 감시. 그래서 그 직원들이 회사 욕을 하거나 사장에 대해서 나쁘게 욕을 하면은 바로 사장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야, 이 인간은 진짜 완전히 개 털려갖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냐.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 인간들 또 나와갖고 에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지나면 괜찮아져 난 지나고 나서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안 돼 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황봉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를 이렇게 때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야! 저번에 얘기했잖아. 너 왜 이렇게 마타도어야? 그냥 없는 말을 해. 내가 후배를 왜 때려? 딱 한 번 때린 적 있었잖아.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 이거 봐 이거 봐 표정 봐 표정 달라지고 있어. 이거 봐 딱 한 번
정말 아, 세상에서 제일 열받아가지고 딱 한 명 때렸다며. 아, 저는 폭력을 가지 않습니다. 그치, 없는 내가, 말을 만들고 있어요. 이름 얘기해? 여보세요? 이름 얘기해? 여보세요? 없는 말을 때렸잖아. 그때 정말 열받았다며. 꿈 들어오면 어떻게 한 줄 알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예. 야 이 새끼야 뭐 죄송해 이 새끼야. 새끼야 꿀어 이 새끼야. 어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얼마에 처먹었어 이 새끼야. 이름부터 얘기해봐 이름. 이름 뭐야? 잡범은 이렇게 물어. 열받아도 때리지 말란 말이야 이 개황궁아. 이거는 저기 말이죠. 네. 사람을 때리고 장난. 네. 딱 한 번 그랬죠. 저는 사랑이, 실수죠. 저는 사랑의 매죠. 비단 폭력만뿐만 아니라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다 밝혀내가지고 이 법의 어떤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은 가족 같은 이런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그걸 모자라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폭력을 일삼은 이 같은 이 회사 회장 양진호에게 시원하게 이어 들어갑니다. 진호야, 너 됐어 이 새끼야. 닭을 잡으려면 그 전에 그 닭이 아니라 요 닭을 잡았으면 넌 스타 됐어 이 새끼야. 왜 생닭을 잡았어 이 새끼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 쳐먹고 이번 기회에 사람 될 이 새끼야. 아, 거기서 다른 닭은 왜 나와요? 맞잖아. 자,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안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아유. 많이 받으시죠? 삼계탕 먹고 힘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이카!